안녕하세요. 라이프 트레이너 마샤입니다. 오늘의 운동 193일차 화이팅입니다. 제자리 걷기 1분. 복부와 엉덩이 힘주고 양 팔은 뒤로 힘껏 흔듭니다. 호흡과 항상 같이 걸으셔야 돼요. 마시고 마시고 움직이면 운동이죠. 자, 이제는 호흡을 쭉쭉 해주면서 앞꿈치, 뒤꿈치 짚기 나가겠습니다. 양팔 뒤로 등을 조이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턱끝 잡아당기고 앞꿈치 두 번, 뒤꿈치 두 번 앞으로 터치해줍니다. 우리 앞쪽 대퇴사대근 근육과 뒤쪽 햄스트링 후면 근육이 길어지면서 자, 우리 스트레칭 효과 플러스 부종 방지 아주 좋아지겠죠? 자, 등은 뒤로 조여줍니다. 등을 강하게 조여주면서 자, 앞꿈치 터치 두 번, 뒤꿈치 터치 두 번, 1번 나갑니다. 복부와 엉덩이는 계속 수축을 해줍니다. 후, 후 우리 어깨 라운드 교정 효과도 있죠? 자, 등 조여줍니다. 견갑골 등 조이면서 옆으로 동작 나갑니다. 1분. 자, 옆으로 뒤꿈치 두 번, 앞꿈치 두 번 나갑니다. 우리 옆쪽 라인이 아주 이뻐지겠죠? 자, 안쪽 내전근의 독소도 제거해주면서 자, 스트레칭 효과도 크면서 상체 플러스 하체 전신 운동입니다. 쉽지만 효과는 최고인 전신 운동이죠. 자, 쭉쭉 1분 나갑니다. 이제는 복부 강하게 조이고 양팔과 다리를 터치를 해줍니다. 자, 다리들을 올려서 강하게 올라와서 우리 뱃살 빼는데 아주 효과가 크고 또 전신 운동이죠. 쭉 이제 뒤꿈치 찍어줍니다. 1분. 자, 양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뒤꿈치 조이면서 터치. 우리 근육이 사라지면 통증이 시작되죠. 자, 무조건 우리 움직이면 돼요. 집에서 TV 보실 때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시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서서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죠. 그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우리 또 부종 방지 또 우리 혈액순환에 아주 좋죠. 자, 마시고 자, 이제 옆으로 쭉쭉 머리서부터 뒤꿈치까지 쭉쭉 늘려줍니다. 전신 털기 1분. 라인이 이뻐지면서 상하체 전신 운동 또 옆 라인 옆쪽 쭉쭉 측면 운동 전면 운동 전신에 효과가 큽니다. 자, 쭉쭉 옆으로 쭉. 자, 양팔은 리듬감을 타면서 하시면 아주 효과가 큽니다. 자, 쭉쭉 우리 습관이 인생을 변화를 시켜주죠. 자, 열정의 지속화, 끈기 지속화. 제 하체 강화 스쿼트 3종 나갑니다. 두 다리 붙여서 내로우로 좁게 20회. 그리고 어깨 넓이 20회, 어깨 2배 넓이, 와이드 스쿼트 20회에서 총 한 1분 정도 나가시면 우리 하체가 아주 강화되면서 교정 효과도 있죠. 벌어진 다리 또 안쪽으로 몰린 다리를 교정하면서 1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체는 에너지 공장이죠. 하체가 탄탄해야지 체지방이 잘 빠지는 몸으로 바뀌어요. 하체 강화 라인 돌기 1분 나갑니다. 동그랗게 스쿼트 자세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연습하시면 쉬워져요. 그리고 힘드시면 조금 높게 엉덩이를 높이 들어서 하시면 돼요.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지금 너무 확산되고 있죠?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이럴수록 체력을 더 키우고 건강을 더 지켜야겠죠? 우리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 마무리하면서 몸에 피로 물질을 풀면서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고구마도 맛있지?